천왕궁에 저는 라스베가스 천왕궁에 가도 펠리스 또 뉴욕에 가면 몽고사 그러니까 뭐 필리핀, 몽고, 타일랜드는 전부 어? 나하고 같이 일해왔어요. 근데 필리핀 출신들이 스마트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말 잘하는구나. 근데 나 기사하던 언니는 아직 한국말 못해. 브랜드링이라고 내가 좀 나누어야 되겠네. 한국말 하는 게 참 대단하다. 진짜요. 어? Pronunciation perfect. Grammar perfect. 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다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혼자? 혼자서 배웠어요. 살면서? 아, 대단하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남편이 훌륭하구나. 아까 누가 저 몽고에서 배포 했나? 뭐가 태산 같다고 그랬지? 아까 발표 한 사람 뭐가 태산 같다고? 어? 뭐라고? 뭐가 태산 같다고? 몸이? 고민이 태산 같다. 야, 우다산 그거 아세요? 무슨 뜻인지? 고민이 태산 같다. 그 말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민이 태산 같다. 그거 아는 사람은 그건 한국말 졸업한 사람이야. 고민은 아니죠. 고민. 중국에 가면 태산이면 큰 산. 산이 좀 마운틴. 빅 마운틴, like Everest. 고민이 산처럼 많다 그 말이야. 고민이 태산 같다. 이야, 그건 한국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이야. 여러분 참 내가 감동을 많이 했네요. 이제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알아들어요? 네. 예. 그래도 참 대단하네. 여러분들 한국에 온 지가 이제 한 10년 됐습니까? 10년 넘었어. 10년 이전인 10년 이하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배웠어요? 학교에 가지 않아도 잘 알아요? 학교 그 프렌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교에 안 갔어요? 안 가도 잘 알았어요?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참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부모님 알고 또 원리 알고 그리고 한국으로 한국 남편을 만나서 축복받으러 왔다. 보통 결심이 아니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나중에 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이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한필 가정, 한국 몽고, 한국 탈렌트 가정이 여러분이 그걸 뉴 앤시스터 새로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제너레이션이 스타트 프롬 유어 제너레이션 프롬 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 아더 퍼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앤시스터 Korea and Filipino couple, or Korea, Thailand, Korea, Mongolia.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손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 겪고 마음 고생 많이 했죠? 마음 고생 아래 마음 고생. 네. 아 고생은 다 하는구나. 마음 고생. 그렇지. 마음도 고생하고 몸도 고생하고 또 가난하니까 뭐 집도 고생하고 뭐 그렇지.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참 부,
부모님께서는 이런 인터내셔널 또 인터레이셜 이 커플을 제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1975 아버님께서 시카고에서 아버님 프리딕트 아버님이 예언하셨어요. Someday the sons or daughter of black and white couples child will become the president of this nation. It was 1975. 그리고 이제 33 years later, exactly 33 years later, the new president of America came out from Chicago. That's Mr. Obama. 그러니까 아버님 Paul in Chicago. 시카고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Still 미국은 white Caucasian이 majority예요. I'm sorry, 300 million, around 45 million black American, around 50 million Mexican. Asian은 뭐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 million lower. 그러니까 지금도 around 220 million이 white Caucasian이니까 election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same color 찍어주기 쉽죠. 그렇죠? 한국 선거하면 재밌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안 찍어.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절대로 안 찍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거운동 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가봐 대차 안 찍어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지역이 굉장히 지역 감정 그런 거 알아요? 지역 그 로컬 생각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참 흑인이나 마이너리티 흑인이나 또 스페니시나 이런 사람들이 big political leader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미스터 오바마가 됐거든. 그래서 이제 1982에 6,000 couples blessing time에 아버님께서 많은 사람을 미국 남자, 일본 여자, 또 미국 남자, 한국 여자 이렇게 interracial 또 international couple blessing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아주 미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은 전부 코리안 와이프나 또 자파니스 와이프가 많아요. 그때는 뭐 필리핀어, 뭐 몽고, 타일랜드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런 인터레이셜 커플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그 아버님 흉내를 좀 내야죠. 아버님 하시는 말씀을 한국에 적용을 하면 someday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분의 아들, 딸 또 아들, 딸의 아들, 딸 이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안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스칼라, 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인터레이셜 커플 자녀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아주! 아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씨를 심는다. 씨를 봄에 씨를 뿌려. 씨를 심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하죠. 땀도 흘리고 뭐 고생도 많이 해. 그렇지만 가을에 하비스트 할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나 나도 농사 지어가려고 하는데 농사 짓는 제일 양심적이에요. 농사는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성과 사랑을
시를 꾸며놓으면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누가 미래 대통령이 될지.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여자가 됐잖아요. 여자. 미스바.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해서 지금 축복시켜야 되는데. 뭐 해야지? 아주.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축복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When she was a teenager. Teenager. 그러니까 her father was present. President Park일 때. 그때 미국에 갔어요. 처음 엄마랑 같이. 엄마, 아빠, 그리고 she's the oldest son, oldest daughter. Among three children.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어. 그러니까 teenager, 뭐 13, 14, less than 13 years old. 이렇게 엄마한테 그 사진이 세계일보에 나왔어요. Some of you might saw that picture, right? And then nobody knew, but suddenly she became new president of this nation. Is that amazing? Yes. Amazing. Amazing. Right? Once God made a plan, and nobody can disturb. Mm-hmm. God is working through. Right. Mysterious way. Right? That's a very famous word. But you do that. Yeah, you have to keep your faith. No matter what, in any situation, you have to keep that absolute faith. It is not easy, but for the long future. No. Sometimes when the farmers spread seed, we can't expect, you know, harvest quickly. But it must outcome or come. Don't worry.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the time for seed. Spread seed. Spring time. The other day, that's what mother said there. 한국말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어 다 잊어버렸구나. 맞아. 이 몽글인데.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할 때는 봄이니까. 봄. 그래야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고 그러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페이스예요, 페이스. 우리 신앙, 자기 신앙. 여러분들 신앙이 때문에 한국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라이프라인이에요, 생명이, 생명. 그래서 그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이 잘 지켜나가는 게 넘버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정을 아까 어떤 태백 사모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전도하는 건 참 쉬워요. 왜 쉬울까? 어떻게 하기 쉬울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해피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게 항상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가 위하려는 마음, 허스밴드를 위하는 마음, 허스밴드는 또 아내를 위하는 마음. 그럼 위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사실은 행복은 쉽지 않아요. 근데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 안에.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밖으로 나오게 하느냐,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 한국에는 우리 참 부모님이 국제 축복 인터내셔널 이렇게 축복하기 전에는 다문화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요새 다문화 가정이라 그러죠.
국제가정을 한국에 오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러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더 오픈을 했어요. 한국이 더 오픈. 그게 언제냐면 6503. 1989. 6503 때 아버님이 100% Korean Japanese Exchange Manager. 일본하고 한국하고 교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일본 사람도 쇼크. 한국도 쇼크. 와, 일본하고 한국 서로 원수구나, 원수.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원수끼리 결혼해라. 그러니까 뭐 일본으로 시집간 한국 딸들이 2,000명이요. 일본에서 환영받기 어렵죠. 또 한국에서 좀 많이 와서 7,000명이에요, 7,000명. 우다 회장이 이제 책임자인데 지금은 좀 환영 많이 받겠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필리핀, 뭐 타이완, 몽골은 없었어요, 없었어. 너무 비싼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부모님이 축복을 하신 이후에 이제 정말 세상에서도 이런 국제가정 축복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150만, 1.5밀리언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어요. 한국도 점점 단일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참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든다. 그런데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나 또 여러분의 대개 여러분들이 다 여성들이니까 여러분 남편이 코리안들인데 정말 아주 좋은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에 별로 취미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랑이 신앙보다 위에요, 위에.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면 신앙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이불 이불자리도 깔아드리고 주무세요. 잘해. 또 뭐 라면도 끓여드리고 뭐 고기도 갖다 해주고 한 번 그러고 또 두 번 또 그래요. 세 번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회 갈게, 교회 가자. 같이 가자, 그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니까 밥도 안 해주고, 라면도 안 끓여주고. 그러면 한국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살거든. 한국 남자. 자존심 알아요? 자존심. 네. 자존심. 자존심을 건들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 야, 당신 멋있다. 굉장히 잘생겼다.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 뭐 주몽 연속극에 나오는 또 뭐 남자 한국 남자 스타가 누구야? 난 이름을 잘 모르겠네. 잘생긴 남자 여러분이 아는 사람 누구야? 주몽아. 장정근. 장정근. 윈터 소나타 누구지? 박근. 원상아. 배용준보다 10번 잘생겼다. 배용준 100명 와도 안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이야 우리 와이프가 최고다. 나를 잘 알아주는구나. 어떻게 교회 오게 하는가 방법 알았죠? 네. 교회 오지 마세요. 이분 자리에 깔아드리고 잘 주무세요. 과일도 끊어지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세 번만 그렇게 하면 네 번째는 미안하니까 가자, 별에 가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작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신앙보다 더 높다.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네. 아주 그래야지. 아주. 사랑의 마음 가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지만 여러분 남편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선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러고, 두 번째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으니까 힘들고, 한국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농담을 좋아해요. 농담 조킹하는 거. 근데 어떤 강원도, 예를 들어 강원도 사람들은 농담을 잘 몰라요. 한국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집에 나가요 그래요. 집에서 나가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부인은 아 진짜 나가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보따리 사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도 그래요. 보따리 사가지고 나가요. 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살자 그 말이거든. 그게 컬처가 다르니까. 컬처 different culture. 그러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터내셔널 커플들이 이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니까 상담을 많이 치우고 그러니까 거기에 훌륭한 아들과 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운세를 가지고 heavenly fortune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잘못해도 어디 가서 또 막걸리 한잔 하고 와도 술 한 잔 더 갖다 드릴까요? 맛있는 된장국도 끓여드리고, 아이고 술을 잠시해서 속이 쓰리죠? 그러면 남편이 양심이 있으니까, 야 통일교회는 술 먹는 게 아닌데 좀 미안한 마음인데 부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 술 먹었어요? 교회 간다고 그럼 뭐 당신하고 뭐 나 필름 가버려. 가면 자기만 손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숙명이라는 말 아래 숙명. 숙명. 데스티니. 숙명. 바꿀 수 없는 거. 운명은 바꿀 수 있지만 숙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한국으로 시집으로 왔어요. 한국 남편을 만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 부모님에 의해서. 이것은 숙명이에요. Unchanging.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만이 아니고 하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서 한국인 남편들을 만나게 했다고. 근데 그건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 프롬 여러분 앤시스터 가운데서, 조상들 가운데서 다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계속 조상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 올라가 보면 우리의 맨 꼭대기 조상은 아담 할아버지하고 해와 할머니죠.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우리가 백인, 화인, 흑인, 필리핀어, 코리안, 자파니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one family undercut이에요. 우리는 전부 하시야 하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니까 전부 하시의 사실. 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참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참 부모님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아, 재림주로 오신 분이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we found it. 우리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나라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한국으로 와 있다. 굉장한 사건이. 그래서 그러나
still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고유 컬처를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루트를 항상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바이링걸 시키세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주 많은 그 엄마들이 하는 마다텅도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말도 물론 하고 일본말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한국 강의 이제 점차 하나님이 이 한국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 그 세상 앞에. 그 왜냐하면 참 부모님의 운세 때문에. 지금도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2%밖에 2%, 2%에 only. 예수님은 지금도 참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님 생전에 여러분들 같은 그런 인터내셔널 커플 블레싱은 하나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뭐 본인도 축복을 못 받으셨는데 이 참부모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모든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패턴을 다 만드셨습니다.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아주 시크릿이 뭐냐면 국제축복이다. 그래서 국제축복 가정이, 국제축복이 가장 아이디얼 월드를 만들어가는 쇼컷이다. 가장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부모님은 굉장히 국제 가정들에 대해서 아주 보통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니까, 고생이 많은 거 아니까, 마음은 고생이, 고생이 태산 같다, 걱정이 태산 같다. 그 참 굉장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극복하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피부처럼 굉장히 밝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 패밀리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잘 협조해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서로가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도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주로 미국에 많이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인터레이셜 분위기 속에서 많이 살다 왔거든요. 이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우리 국제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부에서 이제 헤드쿼터에 여러분 다문화 센터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직접 관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 필리핀 파트하고 일본이 크죠. 그 다음에 일본을 제외한 제3국 필리핀, 몽고, 타일랜드,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서로 잘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본부에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다 회장이 이제 에리카 회장은 이제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젊은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이제 큰 언니 우다 회장의 언니 같은 입장이죠. 그렇지? 눈치도 크잖아 언니 입장.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고 여러분이 브레이스하기에 아주 마음이 넉넉한 언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본부에 우리 다문화 그 가족들을 돌보는 시스템도 설명하려고. 또 동시에 이제 이런 제3국을 직접 많이 관장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 김영옥 씨 봤어요? 안 왔나? 어디서 손들어 봐. 이리 와봐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가운데 다문화 가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가정부에서 일하고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또 최근에 홍콩에 가서 4년간 홍콩의 조치 홍콩협회장으로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호스밴드가 이분은 타이완이요.
홍콩. 홍콩 출신이. 홍콩말 할 줄 알아요? 니하오마?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어려,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 있죠. 다문화 가정의 어려운 마음 느끼죠. 그래서 오다 언니가 전체 총 책을 하고 또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제3국을 어려운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년간 홍콩에서 협회장 부인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가정국에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해요. 네. 그래서 그런 힘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뭐 리포트할 일이 있다, 그다 회장이나 또 나한테나 그럴 때 이 언니가 많이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리더가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 심부름꾼. 심부름꾼 아래 심부름꾼? 뭐 어디 잠잘 데가 없다 서울에 왔는데 그러면 김부장 난 잠잘 데도 없어요. 어디 가서 자야 되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밥 좀 사주세요. 그런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심부름꾼.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그 상담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더 많이 갖추려고 조금 있으면 더 이제 다문화국을 더 강화시켜 줘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 가르치기가 별로 좀 쉽지 않죠, 그죠? 뭐 어려운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좀 크게 사회적인 운동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박수로 환영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참 부모님도 관심이 참 많다. 특히 제3국의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아버님, 어머님의 관심이 더 많아요. 일본 선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일본 선교사들은 더 가깝죠. 한국, 코리아하고 바로 가까 보니까 코리아하고 접해라. 더 마음이 쉬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더 멀리서 왔거든.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아주 마음이 많이 간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상담하는 분들한테 나한테 다이렉트 리포터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제 거기 관여하고 가고 그럴 거예요. 남편들이 여러분 힘들게 하면 나한테 일러요. 그럼 내가 만나서 남편에게 뭘 원하느냐, 막걸리를 먹고 싶다 그러면 막걸리 사는데 할 수 없이 같이 내려가야지. 그래가지고 손잡고 같이 올라와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인데 남편들이 스탠다드가 조금 밑에다 그러면 내려가서 끌고 와야죠. 그게 위스덤이 지혜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한 번은 한국에서 굉장히 막 그 대학교 총장, 뭐 포스터 제너럴, 그리고 Chief Police Department, 한국의 Korean Opinion Leader들이 6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지도자 그 가운데 around 12 people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회 사람들이니까 다 술을 먹죠, 술을. 나는 이제 통일 교회니까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술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술을 사서 따라주긴 해야지. 나는 안 먹으니까 나는 너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했어요. 야, 저희 교회 그 책임자가 술을 안 먹는데도 자기들을 잘 대해준다. 대단히 고맙다.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또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님께 보고했어요. 아버님. 그래서 내가 술을 전부 따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 잘했다. 술을 더 많이 사주지 그랬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길은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처음에 낚시한테 고기를 크게 잡으려면 낚시가 물었다. 그런데 땡기면 안 되는 거야. 아, 도망가려고 하면 가라, 가라. 줄을 풀어줘요. 풀어주다가 이제 그럼 나중에 또 땡기고 또 힘이 센 거 풀어주고 땡기고 그래가지고 결국 잡아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남편 가정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남편이 좀 화가 나 있으면 아 낚싯줄 땡기는구나 그럼 풀어줘. 나는 또 끓여주고 입장도 깔아주고 뭐, 잘 서비스도 해주고 그러면 남편들이 아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참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하늘 아래에 계시니까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시는 걸 워칭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아, 잘 살고 있냐. 아버님이 뭐 많은 사람에게 아버님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지켜보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함께 와 있는 여러분과 같은 나라에서 온 여러 가지 많은 형제 자매들 우리가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도 그냥 우연하게 온 게 아니거든. 여기 한국에 중국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자기 좌우 때문에 와 있지만 그것은 하늘이 어떻게 보면은 다 신앙의 조국으로 연결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논해가지고 청복궁에다가 아니면 여기 대학로 부근에다가 따갈로 철치를 하나 만들까? 필리핀어 철치를 하나 만들까? 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여러분들 가운데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필리핀에서 원리 강의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원리 강사. 디빌렉추, 뭐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몽고들이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리 강의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청복궁에도 따로 여러분들이 영어 다 하지만, 출신들 그러지 말고 아예 여러분의 랭귀지죠. 마치 한국에 또 일본에 코리안 철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에스윙 철치 그런 그 에스윙 철치를 만들까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잉글리시 스피커들은 또 하지만 그런 에스윙 철치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자. 전도 많은 사람을 찾아 세워서. 그럼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뜻을 알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건 아버님과 어머님도 굉장히 여러분 관심 갖고 잘 살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그런 원모어 재단이라든지 스칼라시 파운데이션을 많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을 아주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키우면서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건강하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에스닉 여러분 나라의 조상이다 그 생각을 잊지 말고 깊이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미래를 향해 희망찬 꿈을 가지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